다시 또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온 김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벤치에 왔잖아요. 내가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 클래스 새로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에. 자, 3파전이 예상돼 있어요. 그죠? 이 클래스가 가을쯤인가요? 9월? 네, 맞습니다. 가을 오고 있습니다. 라이벌 5시리즈 곧 G80. 3파전 장난 아니네. 거기서 우승할 자신 있나요? 이겨야죠. 왜냐하면 그쵸? 이 클래스는 네네. 작년에도 이겼잖아요. 저 얼마 팔렸죠? 4만 대 팔렸습니다. 4만 대요? 네, 3,900만 대. 국내에서만. 3,900만 대요? 네네. 39,000 대 아닌가요? 3,900만 대. 그 인구수만큼. 39,000 대. 아, 39,000 대? 네네. 자, 5시리즈는요? 5시리즈는 절반 정도. 19,000 대 정도. 그냥 졌네요? 네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 클래스가? 아무래도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불난한 건데? 네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거죠. 저한테 왜 파신 거죠? 저한테 왜 파신 거죠? 네, 할인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재고 처리하신 건가요?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쓰지도 않는 반자율주행 지금 재고를 떨 데가 없어서 저한테 떨었어요? 오토인도 좋거든요. 가성비는 BMW가 더 좋기 때문에. 아, 그러면 BMW가 더 좋은 차다? 가성비는요 좋은 차지만 벤츠는 더 좋은 차다. 아, 근데 사장님하고 안 좋게 끝났어요? 아니요, 저 사장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아, 새로 나온 이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전문가 또 다른 분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로고로 오늘 한번 그냥 가기 아쉬워서 얘기해보고 가는 게 어떤가. 새로 나온 이 클래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외관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엔진 관련돼서 조금 바뀌었고요. 페이스리프트면은 전면부는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아예 느낌 자체가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부분 변경이라는 게 네.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면 기간만 살짝 알게 모르게 바뀌거나 네.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네 그리고 옵션이 정말 한두 개예요. 티도 안 나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게 보통인데 네. 이 클래스 대표 차종이잖아요. 외관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디자인이 네. 보니까 네. 모든 차들이 나올 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왔을 때는 에 예전께도 이쁘네. 맞아. 에 난 예전께도 좋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눈에 좀 익어야 디자인이 눈에 들어와요. 맞아,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네. 전면부 보니까 네. 헤드라이트랑 그릴 이런 게 조금씩은 바뀌었더라고요. 솔직히 대충 봤을 때는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뭐가 많이 바뀐 거예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이 사진은 제가 보니까 AMG 라인 같아요. 범버 쪽 보시면 예.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네네. 범버를 보시면 이게 AMG 라인이구나라는 느낌이 오고요. 그릴하고 헤드라이트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본넷도 변경 사항이 있네요. 예전에는 그릴이랑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좀 과하게 컸어요. 크기를 점점 키워왔던 게 예전에 이제 트렌드였는데 헤드라이트도 약간 작아지고 그릴도 약간 작아졌어요. 다이아몬드 그릴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크롬으로 장식이 돼서 거기 부분이 좀 강조가 됐네요. 전체적인 크기는 마름목골이 이해가 더 길었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마름목골이 되면서 좀 안정적이고 좀 디자인적인 좀 완성도를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본 사람에 따라서 좀 밋밋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넷 위를 보면 두 줄이 딱 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양쪽 A필러에서 내려오는 라인 이제 두 줄이었는데 지금은 A필러에서 두 줄이 내려오면서 중앙에 선이 두 개가 딱 이게 뭐냐면 파워돔이라는 고성능 차량에 나오는 나는 고성능이다 라는 걸 표현할 때 나오는 파워돔입니다. 그냥 돔도 아니고 파워돔. 네, 고성능 차량에 고성능 엔진 탑재한 차량에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두 줄이 딱딱 디자인적 완성도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은 바뀐 게 거의 없죠? 옆모습은 사실 페이스리프트 할 때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판을 4개를 바꿔야 됩니다.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 정도면 이제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옆모습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벤츠는 좀 없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휠 사진은 되게 이쁜데 그렇죠. 국내에는 어떤 휠이 기본으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옵션 사항도 선택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와 많이 바뀌었네. 뒷모습 보면 후미등 부분이 네. 예전에는 이제 선을 강조했는데 지금 보면 가로선을 강조하면서도 네. 직사각형으로 크게 들어가 있어요. 24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역동적이면서도 큼지막한 존재감이 있어 보이네요. 이게 눈에 안 익었나? 너무 국산차 같은데요 이거? 페이스리 느낌도 좀 나오고 후미등 앞에 바로 네. 위에 보면 크롬이 한 줄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얘가 따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기를 따라했다? 제가 현기를 따라해? 진짜다? 설마 따라했을까요? 근데 좀 귀 닮은 건 사실입니다. 원래 이번에 제네바 모터쇼가 이게 나오기로 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가지고 네. 실물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야, 있으면 제가 같이 제네바 가는 건데. 네. 모터쇼 참 가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레이싱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랬죠? 펴졌지? 아 그리고 실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핸들이 완전 바뀌었네요. 굉장히 좀 감명스럽네요. 중앙에 벤치마크가 딱 있고 양옆에 약간 가오리 같은 그런 느낌? 톨치키 있잖아요. 네. 봤을 때 확 이쁘다보다는 좀 바뀌긴 많이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쁘다는 아니고 조금 스포티하다. 네,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밑에 부분에 저금통 같이 동전이 만들어졌네요. 전 솔직히 사실 네. 와 이쁘다는 모르겠고 네. 또 실물로 솔직히 봐야 알잖아요. 네. 이 버튼들 보면 예전에는 버튼이 기계식이라서 탁탁탁탁 누르는 느낌이 났는데 네. 이게 터치 방식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요. 햅틱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햅틱 같이 진동이 울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네. 이제 벤츠는 전부 다 터치다. 조정하는 것도 터치고 누르는 것도 터치고 심지어는 여기 돌리는 다이얼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삭제되면서 이제 벤츠는 전부 다 터치다. 아 요거는 이제 AMG 라인인 것 같습니다. 야 요거 핸들이 아까 가오리에서 잠자리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 잠자리로 바뀌었는데 날개가 두 개가 딱 있는 저금통도 그대로 있는데 네, 저금통도 이제 날개로 바뀌었네요. 어 드립 좀 드셨네요. 요런 디커 처음이죠 이런 핸들. 네, 두 줄 달린 거. 네네 두 줄 달린 거 좀 혁신적이에요. 이 아래 버튼이 기능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AMG 라인의 핸들인가요? 네 AMG 라인의 핸들이고요. 기능을 보시면 얘는 화면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네 좌측은 이제 계기판 쪽, 우측은 이제 내비게이션 쪽. 화면을 조절하는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밑에는 기능에 충실한 것들. 왼쪽에는 반자율 주행과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오른쪽 핸들 하단은 음량 조절이라든지 전화 받고 전화 끊는 버튼 그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돌렸을 때의 느낌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서 모양은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엔진이랑 이런 건 바뀌어요? 엔진이 바뀌지는 않는데 엔진에 뭔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하는 뭔가가 추가된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일드 세븐 말고 담배 말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는 들어봤어요. 일단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심장입니다. 아, 내 심장이 두 개인데 네.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심장이 두 개는 아니에요. 어? 아니야? 네. 일단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연비를 낮추는 기술들이 적용된 약간 좀 마이너의 느낌이 드는 거를 이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유압식을 전기장치로 바꾼다든지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거 오토 앤 스타트 앤 스톱 시동이 꺼지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어울려서 A few moments later 심장은 아니지만 가짜 심장 정도는 된다. 내가 조금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은 지금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들리거든요. 네. 제 채널은 알죠? 어려운 말씀 안 되는데 네네. 지금 한 100명 떨어뜨렸습니다. 책임지세요. 하이브리드 유기의 심장은 아니지만 보조해준다. 끝!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더 좋아진다는 뜻 아니에요? 연비가 더 좋아졌겠죠. 아, 연비가 더 좋아진다? 네네. 그런 건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중형 세단에서 네. 요즘에 이제 가장 강력한 아이들 네. 클래스 5 시리즈 G80 네. 이렇게가 있어요. 이번에 G80 풀체인지 모델 와 솔직히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완전히 A7 같은 샥 패스트팩 형식에다가 네. 또 실내는 아마 클 것 같아요. 얼마나 클 거예요. 근데 이런 크기와 이런 모든 게 또 옵션도 차 이쁘기까지 해서 딱 나와. 네. 가장 또 히데 라이브 5 시리즈 항상 1, 2위를 다투잖아요. 5 시리즈 아직 위장막 사진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나오고 E 클래스도 나와. 야 이제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야. 질러님 그러면 3개주가 나왔다. 뭘 살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 클래스죠. 나는 벤츠 사원이 아니다. 클래스가 1등이니까. 사장님이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G80 제가 여기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클래스가 나오기 전에 두세 달 정도 재고떨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솔직히 할인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점은 페이스리프트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그거를 강조하죠. 그러면은 지금 모델을 사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 할인 많이 받고 솔직히 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천만 원은 이제 A사나 B사에서 볼 수 있는 할인이고요. 아, B사나 벤츠? 아니요. 저희 M사. M사. 명분이 없으면 할인을 안 해요. 19년도 모델을 20년도에 판다든지 작년도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체인지 바로 앞둔 여야 이제 할인을 하는데 만화 600이에요. 근데도 그 페이스리프트 전이면 좀 해주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때 이제 할인을 좀 많이 받으시면서 딜러사에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영업직원이 가져가야 될 몫에서 조금 떼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조건이 한 원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한 3, 4년 뒤에는 풀체인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감가 한 10% 정도가 더 감가가 될 수 있어요. 잔존 가치를 최대로 잡는 리스나 렌트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매하셔서 작은 비용을 내시면서 타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풀체인지가 되면 감가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반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싸게 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할인을 받고 살 수 있는 기회. 몇 월부터 시작할까요? 당장은 아니고요. 한 여름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자 G805 시리즈가 먼저 나와도 이 클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못 사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야 3파전이 이게 너무 날짜가 애매 동시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 같은 날 따다닥 동시에 이렇게 그렇게 안 나오네.
코로나 때문에 막 출시 행사 이런 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클래스 출시 행사도 하나요? 요즘에 그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런칭 행사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호텔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하고 그런 행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축소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크게 런칭 행사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맛있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센터가 죽어가는 지경입니다. 아무도 운동하러 안 와요. 영상을 봤어요. 거의 저희 트레이너들하고 저만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점은 너무 깨끗해요. 이제 청소할 곳이 없어요. 청소만 해서 하도. 지금은 시승차를 저희만 타. 아 저희가 운동하는 거랑 힘차 얼마나 안 돼요. 또 자동차 업계. 요즘에는 내방 손님이 안 와요. 매일 이제 팀마다 전시장을 하루씩 지키는 당직근무라는 걸 쓰는데 기도를 합니다. 제발 손님 받게 해달라고. 어? 종교가 특정 종교를 믿고 있진 않지만 유천지. 저희 동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교회가 알고 보니 신천지. 아니요, 사랑의 교회 간판이 있는데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신천지가 있구나. 아, 거기를 다녀봐야겠구나. 깜짝 놀랐어요. 고객분들이 오질 못하니까 전화를 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은 선뜻 이런 상황에서 차량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다른 투잡 같은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요즘에 쿠팡맨. 아 쿠팡맨. 쿠팡맨. 쿠팡맨 한 3, 4시간 배달하고 오면 요즘 쿠팡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만원씩 벌어서 오더라고요. 그게 저희보다 낫지 않을까. 저도 진짜 지금 장사 최악이에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누가 더 힘든지 얘기 한번 할까요? 오늘 온 김에 아까 연봉별 차량 추천도 해보고 E클래스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고차 많이 알아볼 때 E클래스 새로 나왔을 때 많이 문의 좀 주십시오. 지금 여자친구보다 생계가 더 위험합니다. 결혼할 때가 아닌가 봐요 지금. 만나자는 사람도 없지만 만나자 그래도 못 만날 판입니다.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유리하죠. 오늘 E클래스에서 알아봤고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포였습니다.